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내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황을 이제 들려드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관련해서 미국 증시 QQQ라든지 아니면 SXL ETF, FNGU 매도 시점 한번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지금 현재 달라스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팔란티어 is proud to support carry the load 해서 메모리얼 대리를 지금 광고를 하면서 팔란티어가 지금 직접 회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사진 하나 올려드리고요. 지금 또 다른 이제 종목으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가급적 일요일에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다음 주 증시 일정과 그리고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있고요. 기술주 현재 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최근 나온 기사에는 빅테크 관련해서 아직도 한 20, 3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올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주 지금 매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스노우플레이크, 블랙록, 마스터카드, 그다음 팔로알로가 있는데 팔로알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SXL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최애 종목, FNGU에서는 아마존이 최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영상에서는 이제 일단 그 주식을 하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뱅 형님이 얘기를 했던 것도 한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마음가짐을 이제 단단히 잡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내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팔로알로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한번 차트 QQQ 관련해서 차트를 분석해 드렸고 제가 뱅 형님 이제 차트를 기준으로 SPY, 그 S&P 500을 그리지 않고 QQQ를 관련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 후반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이고요. 이 채널 안에서 이제 이 QQQ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RSI는 60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의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 상단을 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봐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NGU와 SXL 매도 시점 한번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지금 SXL 한번 더 차트를 보면 38.78불에 위치해 있고요. RSI는 57.71, 맥드는 마이너스 0.04, CCI는 128로 현재 CCI 기준으로는 매도 시그널입니다. 약간의 물량은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 40불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40불부터는 이제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금 자금이 계속 며칠째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RSI 기준 좀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RSI가 이제 70까지 도달하거나 65를 넘어섰을 때쯤 또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NGU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는 지금 현재 29.24불이고요. 0.9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RSI 마찬가지로 52.78, 맥드는 마이너스 0.62, CCI는 73.41로 지금 SXL과 비교했을 때는 좀더 낮은 수치이고요. FNGU는 이제 좀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30불 이 121선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30불에서 크게 한번 저항을 맞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 자체, 이 QQQ, 나스닥 지수 자체가 좋아야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FNGU든 SXL이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터바인 관련도 종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터바인 주식 관련해서 보시면 현재 지금 66.17불에 위치해 있고 최근 목표가를 보면은 지금 80불, 85불, 90불로 모두 상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목표가 2월 달에 나온 것들이 기존의 60불에서 80불로 상향, 75불에서 85불로 상향, 그다음 80에서 90불로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 디지털 터바인 APPS 관련해서 장기적인 성장주 관련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레비뉴만 보더라도 2021년보다 2022년에 거의 두배 가까운 레비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앞으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이제 테크주 여기 제목을 보시면 테크 스탁 바이 아 아로 페이블 파이 리즌 투 바이 alongside a contrain 해서 다섯 가지 이유로 이 테크주를 사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테크주 주식들 중 인사이더가 바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은 제가 제목에 적어두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스노우플레이크, 블랙록, 마스터카드, 그 다음 이제 팔로알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사이더, 내부 거래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크 주식들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팬데믹 사건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에 테크 관련주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테크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20% 30% 이상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2022년, 2023년에 더큰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 테크놀로지 섹터의 P 레이시오 이제 P 멀티플을 보았더니 현재 1.24 수준에 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레비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제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마진, 그로스 마진, 레비뉴 등이 많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PE 멀티플 등은 현재 평균 수준에 밖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코스트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이제 리테일, 소매업, 월마트가 대표적이죠. 리테일, 레스토랑, 호텔, 뭐 다른 서비스 섹터의 이제 회사들은 이 레이버 코스트가 오를수록 회사의 레비뉴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레비뉴보다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런 테크 관련 주식들은 지금 이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테크 관련해서 이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상승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지금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무엇을 사야 되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pplied Materials AMAT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더가 이제 선호하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스노우플레이크가 보이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별도로 다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은 이제 JP모건에서도 대체적으로 30에서 40%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30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팔란티어 굉장히 유사한 기업이고요. 스노우플레이크와 팔란티어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 영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컴퍼니 관련해서 이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라고 이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제 팔로알로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지금 기업이 있습니다. 팔로알로 네트워크스 한번 보시면은 팔로알로 네트워크스 앞으로도 지금 성장률이 가장 크게 보이고요. 2020년 3.41 빌리언 레비뉴 달성, 2021년 에스티메이트가 4.1 빌리언, 그다음 2022년 5 빌리언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전에 한번 이제 랜섬웨어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랜섬웨어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가 사업을 가속화시켰고요. 지금 전년 대비 한32%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 설립한 이 팔로알로는 연17% 성장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 레비뉴만 보더라도 앞으로 큰 성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로알로 네트워크스가 가장 인기 있는 차세대 방화벽을 보유한 지 수년이 지났고, 지금 앞으로도 이 방화벽 관련,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지금 계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팔로알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급적 이제 평일에는 이제 미국 증시 시황과 기존에 이제 투표를 한번 올려드렸듯이 SOXL, FNGU, 뭐 팔란티어, 테슬라, 프로테라, 뭐 CCIV 등 관련해서 이제 차트 분석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가급적 새로운 종목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올린 아티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를 해보시고, 일단 가장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PE 멀티플, 테크놀로지 섹터의 PE 멀티플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1.2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기업들이 많지 않다. 지금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결국은 이 PE 멀티플 지금 현재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스노우플레이크, 블랙록, 마스터카드, 팔로알로 네트워크스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점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주식 시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내일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